안녕하세요. 오테르드 김욱입니다. 지금 볼보에 친환경 라인업들이 쭉 전시되어 있어요. XC40이랑 크로스컨트리, 그 다음에 S60, S90 이렇게 쭉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021년형 모델부터 전차종 친환경 라인업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D5, T4, T5, T6 모델들이 이제 MHEV,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디젤 차 판매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이랑 48V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되는 거예요. 또 구동 방식에 있어서는 전자제어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회수를 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연비는 약 10%, 그리고 CO2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7g 정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볼보의 이제 친환경 라인업,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라인업을 살펴보면 V90 있고 V60, S90, S60, XC4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D4, D5, B6, 리차지 TA. 리차지 TA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B4 같은 경우는 이제 197마력을 발휘하고 B5는 250마력, B6는 300마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XC40 같은 경우는 B4가 적용이 되었고요. 보시면 B4라고 써 있죠. 그리고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는 B5. B5가 적용이 되었고 S60 B5 모델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반 하이브리드와는 달리 엔진의 동력을 보조하는 역할만 해줍니다. 그냥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구동을 따로 하기도 하지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엔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정차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었는데 이전에 뭐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시동 버튼을 눌렀을 때의 그 첫 시동 느낌이 굉장히 좀 정숙하고 부드럽게 걸리는 것 같아요. 기존 모델들과 요 새롭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워트렌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탓에 아무래도 정차 상태에서 이전 모델 대비 정숙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막상 약간 이런 국도를 좀 달리다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그 소음이나 진동은 좀 들었는데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도 약간의 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B엔진이 적용이 돼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좀 친환경적이고 그 뭐 하이브리드 차량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다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전 대비 뭐 예를 들어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 대비는 확실히 좀 더 정숙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너무 크게 갖고 하이브리드 차량, 순수 하이브리드, 뭐 완전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뭐 그런 것과 비교를 해서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지금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다이내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에코 모드는 솔직히 조금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에코 모드는 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어가 되는 느낌이 들고요. 컴포트 모드가 가장 좀 일반적인 주행 패턴에 가장 적합할 것 같고 스포트 다이내믹 모드는 약간 요 차량의 컨셉과는 좀 안 어울리는 구성이 아닐까. 그 밖에 뭐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실내 디자인도 기어 노브 쪽 디자인이 크리스탈 재질로 바뀐 거 말고는 특별히 바뀐 게 없고요.
이번에는 차가 좀 길어졌죠? V90 B5 모델로 갈아탔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볼보 차량들의 특징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정숙성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차가 조금 더 길어졌으니까 좀 전에 탔던 S60 B5랑 비교를 해서 어떤 느낌을 전달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브라운톤의 시트와 도어 패널의 가죽을 사용했고요. 앞쪽엔 조금 짙은 원목 느낌의 소재가 사용됐고, 얘는 크리스탈 재질이 아니라 그냥 가죽으로 된 느낌의 기어 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V90에 적용된 B5 엔진은 앞서 S60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숙성, 그리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차체가 좀 더 커지고 중량이 증가했지만 B5 엔진의 출력이나 토크가 부족한 부분을 느끼긴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세팅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 변속기와의 그 직결감이 생각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약간 저속에서 단수 변화가 될 때 가속 페달을 밟고 그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가속 페달 반응에 한 반바짝씩 늦게 좀 가속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밖에는 뭐 중고성 여기까지 출력과 토크감이 줄기차게 쭉 이어지고, 이전에 볼보 가솔린과 디젤차 대비 정숙성 그리고 소음이 많이 좋아졌다. 이제 상위 라인업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것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느낌이 어떨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안면도에서 볼보의 친환경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신차들을 미디어 시승회를 통해 경험해 봤습니다.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